시계에도 후닝키 들어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비행사와 탐험가가 함께한 시계 론진 스피릿 파이오니아 에디션을 소개합니다. 1832년 스위스 생티미에서 시작을 알린 론진은 장인이 공방에서 제작한 시계 무브먼트를 보속상에 공급하는 방식이 아닌 시계 제조 공장 시스템을 도입해 시계 장인이 기술 연구부터 생산, 조립, 마감까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뤄냈습니다. 현존하는 시계 브랜드 중 로고를 처음 사용한 브랜드인 론진은 그 당시 설립자의 이름을 쓰거나 지역으로 브랜드를 알리는 방식이 아닌 모래시계 모양의 날개 달린 로고를 사용해 브랜드를 알렸습니다. 200년에 가까운 역사와 기술을 통해 승마, 테니스를 포함한 다양한 세계 스포츠 행사의 타임키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론진을 대표하는 컬렉션 론진 스피릿 파이오니아 에디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트한 블랙다이얼과 대비되는 네온그린 컬러의 인덱스를 적용해 크로노그래프의 핵심인 높은 가독성과 가시성을 확보했습니다. 5등급 티타늄 소재를 사용해 기존 스틸 모델에 비해 가벼운 무게감이 특징입니다. 무엇보다 네온 컬러가 주는 이점은 어두운 곳에서도 보다 완벽한 시간 측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손목에 올렸을 때 안정적인 착용감을 주는 42mm 사이즈 안에는 3시 방향 30분 카운터, 6시 방향 12시간 카운터, 9시 방향 20세컨즈 창을 넣어 이상적인 비율을 완성했습니다. 반사방지 코팅 처리된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를 통해 스크래치에 강한 강성을 지니며 2시와 4시 방향 큼직한 푸시 버튼을 적용해 팔로 워치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이 장착된 독자적인 COSC 인증 오토매틱 무브먼트 L688.4를 탑재해 66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며 시계를 뒤로 돌렸을 때 파이오니아 에디션 문구를 각인해 착용자로 하여금 특별한 가치를 부여합니다. 헤리티지한 디자인의 형광빛 반전을 피한 론진 스피릿 파이오니아 에디션. 올해 가장 주목해야 할 시계입니다. 오늘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소중한 댓글도 잊지 마세요. 슬기로운 시계 생활의 시작, 왓츠타임.